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춤법 파괴자 역대급 모음 24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취사율. 그 밥솥에 하는 그러니까, 취사죠. 밥할 거예요? 두 번째, 장래 희망. 죽기를 희망하시는 거죠. 장래하시길 희망하시는 거죠. 세 번째, 오해말 카드. 이게 영어로 오해말인데 한국말로 쓰는 거죠. 뭔 뜻일까 도대체. 네 번째, 영말살. 뭔가를 말살시키려는. 다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저는 이거 보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근데 들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뭐 실외기를 에어컨에 말리면 뭐 잘 마르나 보죠? 여섯 번째, 신의 가오가 있길. 아, 가오요? 이게 원래 성경 말 중에 하나죠. 아, 그쵸, 그쵸. 근데 뭐 어떻게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곱 번째, 실외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를 하면서 나이를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실업계. 달콤해. 달콤하다. 달콤한 그런 과를 네. 지망하는 거죠. 실업계가 뭐지? 아홉 번째, 수박 겉핥기. 좀 충격적이다. 겉핥기가 뭐 어떻게 해야 겉핥기가 돼? 겁을 탈기. 열 번째,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소를 잃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뇌를 고치는 거지. 11번째, 성숙이. 성숙아 사람 이름처럼 들리네요. 잘 지내니 성숙아? 12번째,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좀 심각한 것 같네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3번째, 사생활 침해. 사생활을 하면서 치매가 걸린 거나. 이게 무슨 말이야. 14번째, 바람 물질. 바람아 불어라. 15번째, 마마일은 중천공. 저는 이거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이랬어.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로. 16번째, 이래라 저래라. 이건 패러디까지 나와서 사람들이 아, 재미로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 일도 하고 절도 하고. 17번째, 유종예미.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독특하네요. 그러니까요. 18번째, 귀신이 고칼로리. 이거는 많이 들어봤다. 귀엽지 않아요? 네, 많이 들어봤어. 귀신이 다이어트 한다는 느낌. 19번째, 곱셈 추위. 너무 추워서 곱하기가 되나 보다. 추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말이 되긴 되네. 20번째, 골이 따분한 성격.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되긴 해요. 발음 그 자체로만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뭐. 21번째, 갈수록 미모가 일치얼장. 귀여운 것 같아요. 일치열장. 22번째, 만원의 값어치. 아, 값어치인데. 값어치가 뭐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값어치, 값어치. 23번째, 계좌 번호. 이것도 처음 봤을 때 너무 웃겼어요. 24번째, 외승모. 뭔가 승모근이 생각나는. 지금까지 맞춤법 파괴자 역대급 모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디 이게 다 그냥 장난이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학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아요. 생각이 나긴 나요. 네. 좀 약간 귀여운 것도 있긴 한데 우리 한글을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에어컨에다가 실외기를 한번 말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더 많은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